공개 서면 15분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요 방향 요거를 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면도죠. 그래서 XY 평면. 자, 먼저 요 밑에 사각형부터 그릴게요. 네, 요거 50 길이가 50, 탭키 높이가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선을 요 중심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줄게요. 적당한 크기로. 그다음 요 놈을 잡고 구성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요거 안에 거 슬롯을 길이가 3이죠. 3 엔터. 폭이 얼마입니까? 6이네요. 6 엔터. 그다음에 원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9R이니까 298 지름이 18이죠.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그다음 R6 밑에 6이니까 10이죠. 이렇게 11을 하나 그려줍니다. 됐죠? 그다음 다시 라인으로 요 점에서 밑으로 직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직선을 하나 그 다시 여기서 직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서 직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직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 X키로 해가 불필요한 거를 X버튼 눌리시고 불필요한 거를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치수 D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요 높이가 11이죠. 그래서 요거와 요것은 11이다. 엔트. 자, 그럼 다 구속되고 다 되죠. 예. 그 지금 그림이 끝났습니다. 라인을 추가할게요. 여기서 요거, 또 여기서 요거. 자, 치수 D키. 요거와 요것은 얼마입니까? 8점. 8.5죠. 8.5.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도 8.5. 됐네요. 다 됐죠. 예. 돌출, 익히. 자, 젤 넓을 부분이 30이거든요. 양쪽으로 30. 30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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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여기 30입니다. 추가 돌출.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인데 여기 2거든요. 여기도 2고 그럼 30에서 4가 빠지니까 26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26만큼 요거 되겠죠. 그다음에 추가 돌출 여기 20이잖아요. 20은 빠지는 거니까 양쪽으로 20. 그래서 요 부분 요거 빠지는 겁니다. 요 부분 요거 요렇게 요거 요거는 빠지는 거죠. 되겠죠. 자, 추가 돌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또 양쪽으로 여기 7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 7은 요 부분이죠. 빠져야 됩니다. 빠지기. 됐네요. 확인.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연습 좀 해보세요. 자, 목깎이가 여기서 R은 10이니까 10. 10은 요거와 요거. 됐죠? 추가 5 5는 요거 요거 요것도 오죠. 요것도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 그러면은 모양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각인할게요. 요수 우측 버튼 새 스케치 텍스트로 아무데나 찍어요. 예, 크기는 한6 정도 할게요. 요게 15번입니다. 15번 확인. 자, 돌았죠? 뭐 관계없으면 회전시키면 돼요. 회전. 요 놈을 선택. 요 중간점 대강 찍고 옆으로 당기면은 직선. 요 라인이 직선이 나오게끔 해가 찍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종료. ESC키 한번 눌러주고 요 놈을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자, E키 돌출. 반대로 1만큼 빼기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응? 1만큼. 확인. 됐죠? 저장하기. 컨트롤 S. 15분이죠. 15. 15-1번. 저, 새 스케치. 스탠다드.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XY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A니까, A는 요 6에서, 여기 6 맞죠? 아, 6에서 움직이니까, 일단 A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게 10이죠, 18. 이렇게 18. 그 다음에 요거를 그리는 거거든요, 지금. 16의 4짜리. 뭘로 하느냐면은 중심점 사각형. 이거를 찍고, 이렇게 중간에 찍고요. 여기 4하고 탭 16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예. 그 다음에 이거 뭐 지우고 자시고 할 것이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돌출, 읽기. 여기 보시면은 34 전체. 양쪽으로 34. 요 원 전체가 34라는 거죠. 추가 돌출. B는 여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6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커야 되니까 27이 되죠. 양쪽으로 27. 27은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는 요거랑 요거, 요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추가 돌출. 그 다음에 6이지 않습니까? 요 사각형은 6 두께만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요거 6. 6은 요 사각형 전체다. 요렇게 확인. 되겠죠? 자,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 15-2. 조립할게요. 조립. 배치. 15. 두 개 다 잡고 열기 찍고 ESC 한번 눌러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도 삽입으로 하면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구속 삽입. 요거와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요거죠. 요거 점 5 확인. 자, 보시면은 요 모양이지 않습니까? 예. 요 모양. 근데 요거는 스텝 파일이나 STL 파일 요대로 그냥 출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 잘 됐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뷰에 비주얼 스타일의 숨겨진 모서리 보면은 이게 잘 뜨가 있습니다. 잘 뜨가 있죠. 또는 반단면도로 뭐 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저장할게요. 컨트롤 S. 15. 예, 조립해주고. 다른 이름으로 파일 저장. 예. 스텝 파일 저장해주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파일 저장. 예. STL 파일. STL 파일은 옵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저장. 예, 각자 슬라이싱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